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뜨끔뜨끔한 분들 많죠? 뜨끔뜨끔합니다. 부분부분이 기대하시라. 자, 오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백성들이 또 은혜 받으며 오늘 또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아름답고 정말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앞에 뭐 미래에 올 수 있는 뭐 그 시간 그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미래의 모든 예정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요즘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얼굴들을 좀 보세요. 다 평안해 보이십니까? 얼굴도 서로 봐주세요. 자, 평안하신지 괴로우신지 불편하신지 어디가 아프신지 다 검토하셨습니까? 기쁜 자가 있으신지 또 어떠십니까? 행복해요? 또 어떠십니까? 진짜 저도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상하게 모이면 꼭 한 사람이 빠지고 또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이 빠지고 오늘은 참 하나님 이런 역사도 해주시네요.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께 참 기뻐요. 우리가 반응할 때가 아니고 토할 때가 아니고 대들 때가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대들진 못하죠. 그러나 조금 불평, 투정 이렇게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앞뒤 좌우로 훑어보셨는데요. 전부 다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우리가 옆으로 볼 땐 다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그 안을 몰라요. 이 속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골마 터져 있는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아니면 진짜로 기쁜지, 고민이 많은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알 길이 없어요. 겉은 항상 웃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뱉을 때 어떻게 뱉으냐? 항상 내 생각, 내 위주, 내 방법이 오라 이것만 뱉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들은 어떨까요? 그래 온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쿵쿵쿵 참아요. 근데 과연 그게 억지로 참아오면서 억지로 절제하면서 뱉어대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요? 더 그 사람은 병 들어갑니다. 우리가 뱉어줄 때 또 안아줄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말을 뱉을 때 상대방을 생각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좋고 내가 좀 행복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 독선적일까요? 맞아요. 독선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독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 세파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는 위로받고자 옵니다. 이 예배당의 여러분, 여의 겉의 모습은 항상 기쁘고 멀쩡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게 보이시지만은 그 마음을 위로받으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처받은 마음 우리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상처가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왜? 교회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작정, 그 계획, 방법 가운데 우리는 그곳의 지체일 뿐이고 따라다닐 뿐입니다. 내가 예수의 머리에 자리에 앉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다가 더 안고 막 더 아픔만 가득 쌓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마음을 서로 상처의 그 부위를 만져줘야 되겠죠? 만져줘야 되겠죠? 근데 만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능력이 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아침을 잘못 드셨습니까? 저 뭐 잘못했습니까? 너 잘못하면 오늘 어떻게 된다 이거니까 아 좀 푸세요 좀 푸세요. 오늘 아주 그냥 뭐 무거운 말 쓴다입니다. 가볍게 오늘 5월은 푸르른 어린이의 날과 같이 어떻다? 5월은 푸
푸르른 역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웃으세요, 웃어요. 저 웃읍시다. 저 나도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긴장해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나에게 비수같이 찔리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수같이 찔러대요. 말도 못하게 막 찔러대요. 근데 우리가 몸이 견딜 때 정말 철갑옷을 입었다면 그 찔러봤자 뭐 찔르는 칼이 부러지겠죠. 철갑옷을 두르지 못하면 찔림을 당합니다. 근데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져버려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도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줘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이러니까 에이 막 이거 분노에 삭히질 못해가지고 또 던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또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준자가 있다 보면은 또 내가 받고 또 줘요. 받고서 여기서 소화시켜가지고 아름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도 길다 보니까 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찢기고 결국은 전달되는 건 뭡니까? 마음이 찢고 상처에 눕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되는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입술에는 정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보, 이렇게 여보세요. 진정하세요. 저기요, 누구세요? 막 이래요. 저한테 어저께 청소를 하고 막 교회 청소하겠는데요. 저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식당에 어디 뭐 일하는 그렇게 종업원인지 저기요 불러서요. 아니 누굴 찾는가 저도 막 찾았습니다. 말씀 막 준비하다가 여기 이제 화분도 날리고 막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부를 때 그 호칭, 사랑의 호칭이 이때 저기요는 아니잖아요.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요. 자, 좀 푸세요. 긴장 좀 푸세요. 좀 긴장하지 말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찢겨진 마음 상처에 대해서 우울함이 오지만 이 찢겨진 마음을 성령님에 의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인간들의 또 이게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형제 자매 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직장에 또 뭐랄까 이렇게 제 직장인들 뭐라 그러죠? 같은 직원, 같은 동료, 막 이러죠? 같은 동료들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의 아픔은 겉모습은 우리가 있지만 그 아픔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난 저 한 사람의 그 한 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에 받으신 그 깊으신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교회 자체에서 위로받으러 왔을 때 말씀에 의하여 말씀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언제나 이 쓰러지고 찢긴 심령들이 왔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우리가 그 어지럽고 그 맡은 바 책임을 못할 때 무엇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주신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건강하지 못하여 영양실조를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도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언제나 힘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매번 순간순간 놓쳐요. 왜?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울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나도 내 개인이 교회인 것을 책임과 사명 감당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차츰차츰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이렇게 해서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래서 목사와 교사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에 또 죄와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전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을 분석합니다. 또 설교합니다. 설명하며 달려나오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권면하고 또 어떠어떤 곳에 이끌어가는 것인가 눈을 쉴 새 없이 주님의 눈과 똑같이 뜨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능적인 능력,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뭘 원하냐면 기능적인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매한 신앙 인격을 원하십니다. 고매한 이런 뜻이 뭐냐면 인격이나 풍성함, 또 그 품성,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품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학식이 따라줍니다. 학식과 이 재질, 그 따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기능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먼저 되라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아멘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총체적인 이 인간성이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인간성이 이게 합당해야 돼요. 합당해야 되는데 요건 빼고 요거는 나는 요거는 잘해. 그것만 딱 세웁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지도자예요. 즉 사역자란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위치 맡은 그 직분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는 우리가 언제나 영성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영성 개발,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영성 개발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팍팍 찔렸죠? 많이 찔렸죠? 찔리신 분, 솔직히 우리 손 들어봅시다. 찔리신 분. 이야, 아이고, 우리, 술에 임박은 자 되지 말았더니 누가 가장 또 제일 웃고 있습니다. 아니까는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뭐 안 찔리셨습니까? 아니 못 들으셨어? 이따 그러면 우리 저 허기호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찔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역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지체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의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이 새로워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으며 그러면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또 이 사역 중에서 여기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잘못 번지잖아요. 잘못 들으세요. 잘못 먹어서 잘못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자. 이게 제일 큰 위험성입니다.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을 설교와 가르치는 그 직무, 그 직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바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니 한치의 오차도 생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공부한다 밤새고 하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은 이거는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다니면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말라가느냐 건강해지느냐 기름져지느냐 중요한 기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바른 교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와 성례를 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는 말씀을 해서 치리와 성례를 시행하고 신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보호합니다. 한 교회에 매여 있는 자가 또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한 교회에 매여 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안 다녀요. 그 교회에 맡아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산돌교회도 맡아 섬김이 담임 허강승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맡아가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대로 이곳을 그저 섬기면서 가야 되는 이 자리를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다 싫으면은 가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는 이
교회 예배당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다 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새벽 예배는 인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갈래도 저는 갈 수가 없군요. 왜? 맡았잖아요. 맡았으니까 맡은 자의 책임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바로 이 책임자의 의무더라고요. 바로 이곳에 맡아진 그 섬김의 목사로서의 몫은 절대로 이 맡은 곳의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목사의 책임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이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또 일정한 어떤 그 뭐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도 괜히 돌아다녀요. 괜히 그곳에 가 있어요. 일도 없는데 그 목사의 자격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 다음에 이 목사에게 주어진 자기 범위가 있는데 그 주어진 범위를 만족해라.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랍니다. 만족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검토하여 자칫자칫 세우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과 함께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 탐욕, 욕심, 정욕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주어진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개개인들을 보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유리해. 아, 나 지금 저쪽이 유리한데 나 그곳을 가고 싶어. 그러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잖아요. 그쪽 이쪽보다는 저쪽이 더 유리하고 나한테 더 유익합니다. 많은 계산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옮겨서는 안 돼요. 근데 정이 가야 되고 정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정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본인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인 인정,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공적인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목사를 다스리는 곳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고.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여기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맡아서 일하는, 섬기는 곳입니다. 목사로서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꼭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은밀히 부르세요. 좀 이제 소명이다 그러잖아요. 불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은밀히 부르시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부르신 그 목사, 그 소명 받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청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갖춘 자질, 모두 외모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을 다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 공개적으로 청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내적으로 찾아오셔서 은밀히 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고 소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목회자의 이 모습, 이때까지 청빙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준비되지 않은 데서 쓰임받을까요? 이게 목회자뿐일까요? 여러분들 잘 이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목회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곳에 쓰임을 받고자 할 때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나태하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한데, 나는 왜 이곳이 한데, 모든 것을 한탄하기 전에 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나는 금방 튀어가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 영육으로 다 갖춰졌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그냥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구별돼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 아이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쉬워요. 자기 길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남들은 다른 직분, 다른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책임 감당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회자 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도 목회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정리정돈이 안 돼서 난리입니다. 그러나 소명 받은 자, 부름 받은 자만이 나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역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히브리서 5장 4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소명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소명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교회 앞에서 합당하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요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또 자질도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목회자들이 일한 자들이 목회자로 주고 다 안수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이 물을 흐려놓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또 이교도, 타교도 이런 데서 개독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욕을 먹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로 서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명받은 자,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같은 기독교인들도 욕하는데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자들은 벌써 이렇게 부패한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자들이고 말씀도 없고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가짜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같이 묻혀 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진정으로 이 진정한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피값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나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실 거죠? 누가 개독교라 그러면 아, 개독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유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전혀 몰랐었어요. 죄의 죄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뚱이였습니다. 그 육이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단계로 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에 부도덕적인 자,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또 관망해서도 아니 됩니다. 지적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내포할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랬어요. 아,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러한 해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고 매고 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이 믿음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닫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써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는 이 천국의 열쇠의 의미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이 모든 것이 열려져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역사와 함께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다시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묻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지금 이 시대는 흥황하고 풍성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누가 행하며 살 것이며 또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적인 역사를 믿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을 점령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실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쇠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사역자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열쇠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열쇠의 주인공 되기 싫으세요?
바로 열쇠의 주인공이에요. 이 믿음의 열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자,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이 목회자들, 그 목회 수준, 도덕 수준은 형편이 없고 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룩함으로 세워졌을 때 쓰러진 목회자도 바로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러지느냐 이것도 다 우리가 서로 관망하며 마주보며 손잡고 달려나갈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묵상하고 바로 읽고 듣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그 이네들이 그 주장하고 다니는 거는 자신들의 계급이에요. 계급과 현재의 그 위치, 또 보여진 그 뭐야 외적인 모습, 또 화려한 모습, 탐욕에 젖어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이 부패된 목회자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진정한 표식인 줄 알아요. 이게 외적으로 막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진정인 표식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라고 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피조물들이 이 외모에 헷갈려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내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영광을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근데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인 야망,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는 전적으로 세워질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영혼의 그리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이 되며 언제나 외적으로 따라 보이지 않는 그곳의 화려함에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가려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깨어서 진정으로 딱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이 세상적인 걸 바라보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저희가 이 교회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상적인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훈련 받은 게 그걸 훈련 받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야 3개월이 지나 4개월이 지나 5개월이 지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유지가 될까 어쩔까, 이거 돈 벌러 나가야 되나, 교회 예배는 좀 빠지고 그 시간에 돈 좀 벌어서 이럴까. 저 진짜 그랬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 뭐 주님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이거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 문 닫으란 얘기지. 이거 뭐 아이고 그 그렇네요. 그러다가 뭐를 봤냐면요, 제가 마션이란 영화를 봤어요. 마션. 마션이란 뭐 신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마션이란 영화를 봤더니 그 우주 공간 안에 공간에서 동떨어져가지고 우주에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도 거기 죽는데 그 단체 단원들의 음식이 거기 몇 인분이 그 음식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 갖고 거기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 우주에서 그 생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물을 만들고 온갖 지혜와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저 무지에서 저 우주 저 무조건 죽은 목숨인데 저기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 우주선을 발포해가지고 9개월 도킹해서 결국 우주에서 도킹해가지고 살려내요. 그 날짜만큼 살려내는데 그걸 보고 모를 게 이게 아직 너무너무 힘들 때여서 아이고 주님 나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털털대고 이제 가가지고 이거 보다가 그래 그래서 이러는데 뭐냐 그거야. 여기가 이 우주 오지야 지금. 어? 오지니까 과연 모든 우주 공간 창조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여기에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해서 맡아 너 여기서 맡아서 알아서 해라고 줬는데 내가 이럴 때가 내가 무슨 세상 걱정을 해. 아이고 주님이 주시면 하고 말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 예배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주님, 이곳에 주신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죽음은 죽으리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환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서 말씀 선포뿐이었구나. 그래, 나 영혼 구원하는 자, 심부름자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숨을 다하셨는데 나는 뭐야? 아니, 주의 종이라면서 목사라면서 뭐한 거야? 이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구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독교인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주세요라고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입술로 단어 네 글자만 찾아갈 때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육신은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만 죽을까요? 나의 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결정을 하는가,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선물을 줬는데도 그 믿음을 곁에 두고 보따리 쫙 조금만 동전 지갑처럼 딱 들고 있고 믿음 아멘 아멘 하면서 동전 보따리 딱 들기로 간단 말이야. 그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턱 넣어가지고 나의 저금통 심령을 확장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모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며, 언제나 또 이가 교회가 부패돼 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부패되지 않게끔, 부식되지 않게끔 매일 닦고 갈고 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적인 방법 조직을 통해서는 교회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아닌 우리가 자신의 그 복종을 하라, 자신의 법에 복종하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에게 복종해 내 말이 내 말이 오라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리더와 보스라는 말이 있죠. 리더와 보스. 그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뭘까요? 전부 다 보스세요? 여러분 리더십니까? 리더자? 리더자이신 분? 할렐루야 하면 맞아요. 여러분들 다 리더자세요. 여러분 보스이신 분? 그러십니까? 네. 자, 그러면 보스는 아무도 없군요. 자, 리더자는 뭐냐면은 앞에서 이끄는 자가 리더자잖아요. 앞에서 이끄는 자는 뭐냐? 리더자는 모든 나의 종속된 동료자들과 다 함께 이끌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리더자입니다. 맞습니까? 리더자가 희생을 하더라도 모든 동료자들을 살리는 게 또 리더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의 동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을 뽑습니다. 좋은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지향을 시켜요, 리더자는. 근데 보스는 말 그대로 보스예요. 보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부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오게 만듭니다. 좋던 싫던, 옳던 그르던, 그게 바로 보스의 명령 내리잖아요. 그래서 보스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그건 뭐냐? 자기는 대의 큰 자예요. 큰 자기 때문에 너희 작은 자들아, 나를 따라오는 부하들아, 너희는 희생해도 된다. 그네들이 죽고 나는 보스는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마인드로 갑니다. 보스는 왜 명령을 하잖아요.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권면하는 부분이나 또 합력하는 부분을 이렇게 좋은 제공을 해주더라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오르면 자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스가 죽는 길로 인도하면 그 밑에 있는 동역자들을 끌려가는 그런 자들, 같이 동역하는 자들은 그 길이 죽는 길인데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의 무례함, 또 리더자의 그 관망함, 또 온유함, 이런 것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보스가 돼서는 아니됩니다. 항상 권면의 말씀, 또 우리가 충고해주는 그러한 말, 모든 것을 종합하여 좋은 거를 뽑아서 합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살리는 길로 같이 손잡고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들 가장의 리더도 되고 가족도 리더로서 다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모든 부분에 있어 행운의 열쇠를 쥔 믿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로 리더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요단 아멘 좀 컸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받은 권리, 모든 말씀을 명령을 받으며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치는 그 성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나갑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그 주신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을 막 했어요.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이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나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랬어요. 아,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할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이렇게 가르쳐가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돌을 어떻게 벌면 이런 거 가르칠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의 도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의 감독과 집사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 감독과 집사의 의무, 충실함, 자격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감독자세요. 감독자이시면서 이 감독에는 뭐 장로, 목사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바로 리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독의 자격에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충실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놓지 마세요. 전적으로 충실하시고 또 재물에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재물에 먼저 우선이가 있으면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 탐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고 이웃에게, 나의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 옆으로 보실까요? 제 이웃에게 덕이 되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이웃에게 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도 바라고 있고, 절제해라, 신중해라, 단정해라,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라. 또 제일 또 찔리는 부분이 나왔어요. 술을 즐기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말고 또 나왔어요. 구타하지 마라. 여기 구타는 이 당시에도 술을 즐기고 구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아마 해도 전부 다 주먹 한번 내볼까 이렇게? 이거 하십니까? 이거 하십니까? 하실 때 있죠. 분노를 못 참으면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제일 좋아하십니다. 자, 구타하지 말랍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 관용해라. 참아라. 내가 오른밤을 누가 때리면 맞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야, 왼쪽까지 줘라. 나를 잡아 뜯어라 그냥.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구타하지 마세요. 오직에서 오늘 말씀에 야, 술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마라. 관용해라. 그리고 다투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집안에서 다투신 분. 인상이 어떻게 다 좋으십니다. 다투신 건 없군요. 네, 없으십니다. 다 화목해졌습니다. 이러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돈도 사랑하지 마라 이럽니다. 여러분 돈은 참 더러운 거예요.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하면은 꼭 분쟁이 나고 사탄마귀가 역사합니다. 마음을 이상하게 다쳐요. 다 모든 거 버리시고 주님이 다 역사해 주신 대로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자기 집 다
잘 다스리시죠, 가족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돌봄이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다스리고 달려나갈 때 자녀들이 복종해요. 따라오지 말려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내가 너 끌고 가. 이리 끌지 말고 안 가요. 그러면 막 힘이 이제 세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집을 잘 다스리고 하지 말라는 거 구타하지 말고 그냥 또 술도 즐기지 말고 어떤 거든 모든 사랑과 이 사랑과 배려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안아줌으로 그러다 보면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오직이나 이렇게 안 살았으면 여기까지 아주 상세히도 써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가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와 만사상 이건 알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서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을 때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고 바뀌어지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절대 오늘로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해당 안 돼 이런 분 있으세요? 난 여기서 꼭 해당 안 돼. 그러나 요거는 해당 안 되지만 요거는 해당 돼. 점달 저도 그래요. 요 부분에 해당 안 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다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첫째 가장 중요한 거 가정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신도 돼가지만 교회 집은 패는 게 치고 막 달려나오죠.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먼저 그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 일과 모든 걸 베풀며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 이 감독의 자격은 새로 갓 왔잖아요. 아무리 딴 데서 막 감독하고 왔다 해도 새로 입교한 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재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숙함, 그 성품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 입증이 될 때까지 그 감독들을 세우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랬어요. 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냐면은 세상 곳곳에 보세요. 곳곳에서 이 지켜보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 다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누를 마구마구 칠하는지 아니면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는지 가림이 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몫을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격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미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독이 세워지는 모습 내가 감독이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십니까? 집사님들이시죠? 여기 장로님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있으세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집사했을 때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바로 집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 재정도 관리함으로 또 물질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결박해야 됩니다. 결박하랍니다. 깨끗해야 되겠죠. 모든 것 재정 관리를 다 여러분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별된 생활 아시죠? 나한테 뭐 불란 머리지 이게 난잡하다고 하나 뭐라 하나 하여튼 불란한 생활 이런 걸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별되고 성스러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결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또 나와요. 누구나 될 때 이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는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이 장로와 더불어서는 이 감독과 더불어서는 신약교회의 바로 직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직분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언제나 형성된 삶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와의 차이점은 단 하나 있어요. 집사는 가르치는 재능을 요구받지 않아요. 집사에게는 가르쳐라 가르쳐라 하네요. 장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야 돼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집사들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고 따르며 행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국하는데 쫓아나가는 이론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 모든 행동이 복음에 부합되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이 되며 감독의 인도 아래서 시험도 받습니다. 시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야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이 됐는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장로들, 감독자들한테 시험 받는 거니까 의당이 받아주세요. 테스트니까 등급 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복이에요.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죠.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또 10절에 시험을 거쳐라. 시험을 거치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십니다. 이 책망할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바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은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라입니다. 또 이 배우자의 일체 모든 의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도. 외도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를 보셔도 안 되고 그래서 외도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이 오늘의 말씀을 마감을 하는데 자, 감독과 집사의 직분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구분져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내재하십니다. 우리를 창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갱신을 유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은 쉬지도 않으세요. 매 시간 매 초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와 갱신으로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전적으로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따라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성령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따라 움직이는 곳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발맞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선한 것을 심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좋은 습관 또 말 이런 게 있죠. 그죠?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이거를 꼭 심어서 우리 안에 선한 기질을 갖고 계시고 또한 성품 그 의식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일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선한 기질, 성품 또 가정을 세우시는 그러한 기량으로 달려나가실 것입니까? 아멘, 아멘. 자, 성령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상호 침투합니다. 그래서 내재케 함으로써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아주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호를 받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새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의 메시지 바로 내 집, 나의 집을 다스릴 줄 알며 언제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 기쁨 돌려드리는 기쁨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는 직분자로서 언제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내게도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